급하면 체한다. 급체 라이브. 자, 오늘 무려 찾아오신 손님이 네 분입니다. 네 분. 자, 급해도 체하지 않게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둘러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1부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트롯의 미래는 이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트롯퀸이죠. 자, 마이진 씨, 강혜연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진 씨, 강혜연 씨. 네. 예. 소개할까요? 뭐라고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왔다인 가수가 되고 싶은 예. 가수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1부의 마이진 강혜연 씨와 함께하고요. 마이진 씨도 인사하고 예. 싶으시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할게요. 이제 예. 너무 신선해져서. 예. 너무 자주 오신 것 예, 같아요. 예, 마이진이에요. 예. 예. 마이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예. 역차기 하셨잖아요. 예. 김태희 씨한테. 아, 네. 그걸 제가 나중에 그거를... 끝나고 영상으로 봤는데 거의 진짜 맞을 뻔했더라고요. 와, 내 머리 위로 확실히 네. 가는데 진짜 맞을 뻔했어요. 전국을 발차기로 그냥 다 때리고 접수하고 계세요, 지금. 네. 다시 뵈니까 위험해. 진짜 네. 반갑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가수. 자, 창사 특집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는데 네 분이 다 이렇게 또 친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창사 특집이라고 예. 말씀하셨고 선생님이 계속 밖에서 대체 뭐가 창사 특집이야? 뭐가? 막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한 가수 전 한 프로그램에 가수가 그렇죠. 네 명이 나온 건, 적은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네. 가수들이 오셔서 노래 한 곡씩만 하고 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자, 우리 마이진 씨, 그 다음에 강혜연 씨.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엔딩곡을 듣고 싶은 가수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신 가수가 엔딩곡을 하니까요. 네, 투표를 그렇죠? 해주시면 돼요. 예. 자, 문자번호 샵 2626번이고요. 짧은 글 50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또 유튜브 광주 보라 채팅창을 통해서 또 투표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마이진 씨는 이제 저희 여기 오픈 스튜디오를 또 자주 아, 그때 한 번 오셨구나. 예, 두 번. 예, 이제 자주 예, 왔나 봐요. 네. 방송국에서 내가 자전 것처럼 들려. 아, 너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되게 친근하신가 봐요. 아, 편해요. 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형이니까요. 네. 형. 예. 자, 우리 강혜연 씨는 처음이시죠? 네, 저 예. 광주에 처음 왔습니다. 아, 광주에 처음이시네요. 광주가 처음이에요. 제가 행사랑 라디오를 많이 안 했어요. 이제 올해부터 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져가지고 예. 못했거든요. 근데 광주에 오니까 네, 어떠세요? 오, 너무 좋아요. 뭔가 건물들도 정겹고 전 광주가 이런 느낌인지 몰랐어요. 오, 아, 네, 건물 정겨워요? 정말 혜연 네. 씨를 보면요. 네, 네. 딱 되게 세련되고 되게 서울로 깍쟁이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막 그런 뭐지? 파충류? 파충류? 되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걸 아, 직접 그걸... 키우세요? 아니, 키우진 않고 네. 옛날에 그 장수풍뎅이를 키웠었어요. 장수풍뎅이. 아~ 키우고 원래 파충류랑 곤충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 예. 예. 이런 되게 좋아해요. 와, 많이 신선하네요. 자꾸 이런 모습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밖에 네. 모르니까 너무 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여기 네. 전혀 다 다르네.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빨래 같은 거 널어놓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감성을 갖고 있는 네, 노친네예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네. 노래를 우리 라이브를 마이진 씨 노래부터 또 네.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네. 곡? 자, 이제 우리 강혜연 씨. 강혜연 네. 씨는 보니까 아이돌 그 베스티 출신이시네요. 네, 네. 네 아이돌 그룹. 비싸의 네, 듀베스티. 안녕하세요. 베스티 리더 강혜연입니다. 아이돌식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비싸의 듀베스티. 아, 이거 그냥 그대로 막 연습한 거죠. 그렇게 막 이렇게 저희 인사할 때 네. 모여서 연습하죠. 야, 우리 그러니까. 인사법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할까? 네. 이렇게 의견 내면서 우리 톤 맞춰야 돼. 비싸의 듀베스티 밝게. 밝게. 상큼하게. 있잖아요. 조금 한 소절만 베스티 네. 노래를 아. 들려 주실 수 있을지. 저희 노래 중에 Thank you very much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Thank you very much. 트롯 버전 말고. Thank you very very much. Thank you very very much. 알아서 꺼져주니까 마음 아플 일 없으니까 Oh thank you Oh thank you 와 아, 영어 많이 나오네요. 제가 다 아는 영어네요. 네. Thank you, thank you 밖에 안 나와요. 네. 자, 아주 정말 끼도 많은 우리 강혜연 씨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제 트롯으로 전향을 하신 거죠? 아, 제가 아이돌에서? 어렸을 때부터 좀 트로트를 네. 하고 싶었어요. 아, 사실 그래. 베스티 예. 하기 전에도 네. 이제 회사에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이제 제의를 그 했었는데 정도로.
그러다 이제 저는 좀 아이돌 노래를 가요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계속 하다가 이제 지금 대표님 만나서 기회가 좋게 바로 전향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원래부터 꿈이 트로트 쪽에 계셨던 거네요. 언젠가는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 네. 왜냐면 제가 그런 쪽에 흥이 많거든요. 흥이?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 가면 트로트만 부르고. 아, 막 이렇게 꺾고 꺾고 이런 거. 네, 장윤주 선배님 좋아했어요. 그래서 꺾는 거 한번 잠깐 해주시죠. 그럼 꺾는 거 이번에는. 어. 네.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어우 좋다. 너무 잘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급체 라이브이기 때문에 또 급하게 가야 됩니다. 강혜연 씨의 타이틀곡은 왔다야? 네네. 네. 그 남자가 나에게 왔다. 아, 그 남자가 내가, 드디어 왔다. 왔다. 내가 왔다다 이런 노래입니다. 왔다야. 왔다야. 괜찮은 노래네요. 잡아야죠. 네네. 왔으면 잡아야 됩니다. 강혜연입니다. 왔다야.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강혜연 왔다야. 후유 비백 강혜연. 엄마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깔끔한 매너 맘씨가 참 좋아.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이진 씨의 시집장과 같이 또 합창으로 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놀라운 셋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민주 인정. 네, 오늘 반갑습니다. 잘 놀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현입니다. 이 친구 저 친구
매달리고 부탁해도 모두가 모두가 모른 척하네. 내 나이 더 이상 기다리긴 꽉 찬 나이. 청부칠 남자 시집갈 남자가 없네. 아하 여자 참가갈 여자가 없네.